해외집 기발형 온라인 서핑 강습 5월 30일. 오늘 주제는 45초 스케이트보드 기술 시연에 관해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은 스케이트보드 기술에서 여기에다가 서프라는 걸 넣으면 얘기가 조금 달라지는데, 보통 스케이트보드는 트릭을 사용하는 그런 익스트림 스포츠인데, 스케이트보드에 앞 트럭을 회전을 할수 있게 만들어 놓은 서프 스케이트보드 같은 경우는 서핑을 육상에서 연습할 수 있도록 해주는 일종의 도구다. 근데 말리포 스케이트 볼파크 같은 경우도 이렇게 볼파크가 있는데, 볼파크가 이렇게 디자인이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형태로 슬로프도 있고 디자인이 되어 있는데, 이 디자인이 되어 있는 볼파크에서 스케이트보드를 탈때 45초라는 시간이 어떤 의미가 있냐? 일단은 스케이트보드의 기술 경기와 그다음에 볼파크의 경기의 제한 시간이 45초입니다. 거의 45초 동안 퍼포먼스를 해서 심사를 해서 점수를 스코어를 매겨서 대회를 치르는데, 그러면 일반인 같은 경우에 뭐 선수도 아니고 45초가 무슨 의미가 있는지, 이 45초를 기준으로 해서 퍼포먼스 연습을 하게 되면 상당히 큰 도움이 된다. 아주 기초부터 시작해서 처음에는 뭐 볼파크에 바로 들어가기 어렵다 그러면은 볼파크 라인 밖에 이렇게 스케이트보드로 탈수 있는, 회전할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거기서 일단은 주행과 안전하게 스타트하고 스탑하는 2S네. 스타트와 3S는 스타트 앤 스탑을 세이프, 안전하게 해야 되니까 이렇게 보면 3S라고 볼수 있는, 3S를 위한 훈련을 1차적으로 합니다. 안전한 출발과 마무리, 멈춤, 그리고 주행. 연습을 한 다음에 이제 볼파크에서 어느 정도 연습했으면 방향 전환하는 연습부터 시작해서 약간씩 파도를, 사이드로 파도를 타는 느낌? 요런 퍼포먼스를 단계적으로 45초 룰을 기준으로 해서 비기너 레벨에서 시작해서 중급, 인터미디에이트, 뭐 어드밴스 이런 형태로 발전을 시키면 좋다. 그리고 이 볼파크에서 실제로 어느 정도 스케이트를 타면 조금 그 퍼포먼스를 더할수 있거나 아니면 어느 정도 더 잘할 수 있는 경우에는 아주 다양한 형태의 퍼포먼스도 할수 있고 방향성이나 어떤 기술 같은 거를 좀 연습하고 구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스케이트 보드 선수들이 파크에서 퍼포먼스를 할때뭐 비슷한 것도 있지만 서로 차이가 나는 어떤 기술을 선사하거나 운영을 하는 그런 걸볼수 있듯이, 여기서 활동한 스케이트보드로, 서프 스케이트보드로 서핑을 연습을 해가면서 45초 동안에 어떤 자기의 어떤 그 기술을 좀 생각을 해가면서 하면 아주 아주 다양한 형태의 연습을 할수 있다. 이렇게. 자, 그러면 45초 스케이트보드 기술 시연 이후 잠깐 살펴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스케이트보드 대회에서 45초라는 시간 제한은 여러 요인을 균형 있게 고려한 결과다. 기술 시연. 스케이터가 다양한 트릭과 기술을 선보일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제공하면서도 너무 길지 않아 피로와 성능 저하를 방지한다. 피로하다라는 말은 좀 이해가 갑니다. 이게 어느 정도 수준에서 퍼포먼스를 하다 보면은 업앤다운을 할때 상당히 허벅지도 아프고 한 바퀴 돌고 나면 체력 소모가 많이 되는 운동이기도 합니다. 심사 효율성. 45초 동안의 주행은 심사위원들이 스케이터의 성과를 효과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합니다. 심사위원들은 이 시간 내에 트릭의 복잡성, 실행, 스타일, 일관성을 집중적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관객 참여. 이 시간 제한은 관객의 관심과 집중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너무 긴 주행은 관객의 집중력을 떨어뜨릴 수 있고, 너무 짧은 주행은 스케이터의 능력을 충분히 보여주지 못할 수 있습니다. 요것도 이제 한 가지 또 어떤 요렇게 45초 룰을 가지고 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이런 퍼포먼스 기술을 나름대로 연습을 해서 자기만의 그 퍼포먼스가 있다 그러면은, 한 파크에 여러 명이 탈 때, 예를 들어서 파크에 왔는데, 뭐, 한 10명이 뭐 타려고 한다. 그러면은, 뭐, 한 사람이 뭐 10분을 탈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한다 그러면은, 이 룰을 가지고 한다 그러면, 한 사람이 1분씩 돌아가면서, 45초씩 타면, 요거 역시도 10분 만에 서로 좋아 있게, 그 소프트 스케이트보드를 할수 있는 어떤 규칙 같은 것도 형성이 되기 때문에 관객 참여뿐만 아니라 스케이트보드를 즐기는 사람도 이 45초 룰을 활용을 하면 상당히 도움이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시간 제한은 관객의 관심과 집중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준다. 너무 긴 주행은 관객의 집중력을 떨어뜨릴 수 있고 너무 짧은 주행은 스케이터의 능력을 충분히 보여주지 못할 수 있습니다. 비고 가능성. 모든 참가자가 동일한 시간 내에 심사위원들에게 인상을 남길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공정한 비교를 보장합니다. 동일한 시간 제한은 대회의 일관성을 유지시켜줍니다. 요거는 이제, 선수들이야 뭐 이제 자기 실력을 경쟁을 하고 선수들의 레벨은 뭐 어떤 측면에서 봤을 때는 비슷하다라고 보면 될것 같은데. 아마추어로서 서브스케이트보드를 타거나 스케이트보드를 타는 사람 입장에서는 진짜 다양한 완전 이제 막 걸음마를 하는 사람부터 아주 경력이 아주 오래된 거의 프로급의 선수, 프로급의 서브스케이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같이 타다 보면 45초를 기준으로 해서 타다 보면은 뭐 프로들은 좀 폼을 낼 수도 있는 거고 어느 정도 자기의 어떤 잘 타는 것을 자랑할 수도 있는 거고, 그 초보자나 중급자는 이렇게 잘 타는 사람들을 보면서 그 기술에 대해서 어느 정도 감을 잡을 수도 있고, 좀 노력해 봐야겠다, 아니면 연습을 해 봐야 되겠다, 이런 동기부여가 될 수도 있어서 서로 뭐 의인하고 발전할 수 있는 게될수 있다. 실용적 고려사항. 시간 제한은 대회의 전체적인 흐름을 관리하고 일정에 맞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이거 마찬가지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스케이트보드 파크에서 여러 사람이 탈 때, 이 45초 룰을 활용해서 서로 타는 어떤 습관을 들인다 그러면 시간 대비 여러 사람이 자기의 나름대로의 어떤 퍼포먼스를 할수 있는 어떤 연습의 기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45초가 너무 짧다 그러면은 한 3회 이상 탄다거나 뭐 이런 어떤 나름의 규칙을 가지고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프로세스를 핸들링하는 이것도 서로 상의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종합적으로 45초라는 시간 제한은 이러한 요소들을 균형 있게 고려한 결과로 스피드보드 대회에서 수용적이 높아진 시간입니다. 서프스케이트 보드는 서핑을 하는 데 상당히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잠깐
스케이트보드 하는 모습을 좀 본다 그러면, 이따가 좀 느리네. 어제 훈련한 영상인데, 이게 지금 말리포 스케이트볼 파크입니다. 이렇게 지금 약간 회전하는 연습을 좀 하고 있는데, 파도를 탈 때의 어떤 효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연습을 할 수도 있고, 지금 45초 기준으로 해서 그 나름대로 어떻게 하면 좀잘할수 있을까라는 기준으로 지금 연습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이런 회전 구간을 충분히 활용해서, 만약에 그 스케이트보드를 탄다 그러면 쉬운 건 아닙니다. 쉬운 건왜 그러냐면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항상 리스크라는 거는 있기 때문에 안전하게 타기 위해서는 어떤 퍼포먼스를 할때그 퍼포먼스를 할수 있는 프랙티스가 충분히 연습이 받쳐지고 거기에 따른 확실히 자신감이 있을 때 실행을 해야 되는데, 그냥 무조건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만약에 들어간다 그러면은, 일단, 속도가 어느 정도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컨트롤 능력이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어떤 방향성, 어떤 식으로, 흐름을 잡아갈 건지에 대한 어떤 디렉션, 이런 것들이 계획이 돼 있으면은, 요 스케이트 파크 구간 내에 이렇게 회전할 수 있는 공간들이 있습니다. 하나, 둘, 여기 셋, 넷, 여기 다섯. 이렇게 회전할 수 있는 공간을 충분히 이용하면 일반 이런 슬라이드 면보다는 곡선적인 측면이 강하기 때문에 이걸 이용해 가지고 더 좋은 퍼포먼스를 낼수 있다. 이렇게 됩니다. 지금도 보면 이런 식으로 회전 연습을 할 수가 있다. 속도가 어느 정도 있냐에 따라서 더 이제 높이 이제 어느 정도 높고 빠르게 그래야만 이제 넘어지지 않을 수 있으니까 이런 연습도 서프스케이트 보드로 가능하다고 보면 됩니다. 이상 오늘의 챗GPT 온라인 강의 마치겠습니다.